아, 네. 서울시. 이상씨. 이상씨. 결혼했어? 네. 나이? 네. 이렇게 일찍 결혼했어? 조금 그 돼가지고 생일에. 직장 안 다니죠? 네, 지금은 안 다녀요. 남편 때문에 왔어? 네. 응? 안 살려고? 응? 그거 잘 모르겠어서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언니 올해 수에 보면, 어? 네. 당신 사주로 보면은 올해 깨지는 수야, 어? 본인 성격이 낮추지 않으면 본인도 만만치 않은 성격이에요. 제가요? 여자친구는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똑 부러지면서 신랑은 손에 쥐고 살아야 돼. 그리고 원래 사주로 보면 부모님 둘다다 계셔요. 계시기는 한데 네, 이혼했지. 이혼하셨어요. 부모 밑에서 양부모 밑에서 당신 살 수가 없는 사주야. 그리고 부모님이 부모님 사주도 그렇지만 네. 자네도 옛말에 여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 그랬어. 당신 되게 성격이 대바라진 게 있고 똑 부러진 게 있어. 급하고. 그래서 신랑의 어떤 부부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거를 이해 폭이 넓지 않으면 너희도 오래 못 살아. 너 애기 없어? 있지? 애기는 있어요. 하나야, 둘이야? 하나? 하나요. 근데 애기가 지금 몇 살이야? 7살이요. 내 애기 데리고 이혼할 거야?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또 너무, 사실 남편이 그 유흥업소에 간 카톡을 제가 봤어요.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자기도 가고 싶어서 간거 아니고, 사회생활 하려면 어쩔 수 없다. 정말 미안하다고 막 무릎 꿇고 싹싹 비는데, 자꾸 막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이제 남편이 거기서 그런 더러운 짓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는 싶은데, 사실 뭐 이건 모르는 거잖아요. 왜 자꾸 그게 막 생각나서, 그래서 제 마음이 지금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애만 생각해야지. 야. 애기 아빠가 고진 유흥업소 많이들 남자들이 다녀. 그리고 또뭐 유흥업소 일 때문에 갔다고 어찌됐든 변명이든 지나가는 말이든 네. 스쳐가는 말이든 그렇게 뭐 마누라한테 일거일동 다 말하고 가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본인이 너무 남자를 빨랫줄에 쥐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안, 숨 막히지다고 생각 안 하니? 제가요? 네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그 마누라가 뭔가가 싫어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너의 성격이 있으니까 숨겼을 거고, 술집에 지나들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바람을 뭐 피고 이중 살림을 차리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네,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냥 술집에 가는 자체에 그냥 너는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듯이 막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생각을 하. 너 정신적으로 네가 이상한 거 아니니? 제가요? 선생님 봤을 땐 네가 이상한 거야. 야, 세상에 남자들이 거진 직장 생활인 남자들이 사회생활 하려면 술집에 갈 수도 있고 뭐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더한 것도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가정사에 어떤 지장을 주고 문제성을 크게 잡으면 네 신랑이
거기에 갔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했다고, 아니, 숨기고 갔다고 너한테 얘기 안 했다고, 어? 네가 이러는 것도 좀 오바 아니냐? 선생님 봤을 때는 그렇다. 조금 마음을 네. 좋게 생각해. 이 신랑이 전에 연애할 때 좀 바람 많이 폈냐?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못 믿어? 요즘 애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어... 자, 신랑 사주 넣어봐. 지금 대가. 네. 네. 어디 김씨야? 신랑은? 90... 신랑이 더 어려? 네. 왜 더 그렇지? 이 신랑 가만히 못 있을 사주가. 이 사람은 집에 이렇게 네가 잡아놓으려고 그러면 힘들어. 자기는 없는데 오지랖도 넓고 남이 없으면은 자기 입에 있는 간슬기도 다 빼줘야 되는 거야. 어 맞아요. 근데 좀 철이 덜 났다 생각하고. 너 아들 있어? 네. 아들 하나 지금 더 나을 생각해. 너한테는 선생님 봤을 때 딸은 힘들어. 얘네 둘 올해 부부 사이에 네. 애기 하나 더 들어줄 수 있거든. 그게 좀 복덩어리겠다. 조금 부부 사이를 연애 잘 시키고 네 신랑이 아직은 철이 없어. 선생님 봤을 때 좀 갑질을 떠는 것 같고. 그러면 아직 네 신랑이 철이 덜 들었잖아. 네 신랑이 철이 덜 들었고 지금 야망이 큰데 네 신랑이 근데 뭐든지 잘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네 신랑도 시행착오를 겪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선생님이 인생 선배로서 무당이기도 하지만 인생 선배로서 너같이 이런 부부의 고민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네. 남자가 바람피고 외도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생님 거진 나이가 젊든 많든 하는 말이 있지. 창녀가 되라 이런 말을 해. 네. 창녀가 되란 말을 해. 왜? 내 남자한테 내가 그렇게 하면 네 신랑이 밖으로 덜 돌 거 아니야. 너는 네 신랑에 대한 네. 불신보다 선생님이 봤을 때 네. 그냥 네가 단정을 짓는 거야. 그건 정신적으로 네가 문제 일조를 하는 거지. 결정을 딱 해버리는데 그 사람 신랑이 너한테 이렇든 저렇든 사과도 했다며. 그냥 수직하고 좀 자주 수직 간단한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는 무슨 큰 무슨 진짜 범죄 지른 것처럼 불길하고 더럽고 그러면 어떻게 사니? 애기 안 키울 거야? 너 혼자 애기 데리고 잘 살 수 있어? 너 직업도 없잖아. 뭐 먹고 살 거야? 그럼 업소간 거는 봐줘야 되는 건가요? 야, 업소간 게 무슨 죽을 죄졌냐? 선생님 네 신랑 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무슨 네 신랑 판을 들겠냐? 근데 선생님 봤을 때는 물론 네 신랑이 조금 좀 지랄 맞아. 좀 깐족거리는 건 있어. 아침 눈 뜨고 일어나면 집구석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일찍 들어오게끔 네가 지혜롭게 좀 하고 요리 좀 잘해봐. 그냥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된다 그러고 꼬투리 잡고 유업소 당긴다고 돈을 생활비를 많이 안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일 때문에 갔댔는데 그거 갖고 이혼하겠다면 남들이 비웃어야? 남들이? 좀 성격 죽이고 빡빡거리지 말고 좀 얼굴도 좀 이쁘게 화장도 좀 하고 네 신랑이 술집에 갔다가 돈 바치지 않게끔 야 술집에다 돈 바칠 거 옷이나 사달라고 그래. 오늘 술 내가 소주 참이슬 사다 놓을 테니까 날 호스텔 여성으로 알고 집에 와서 나한테 팁 줘 이렇게 알았어? 넌 그런 말도 잘하게 생겼구만. 웃음 나오냐? 그러니까 선생님 웃자고 얘기하는 거고 네. 조금 바꿔봐. 야 넌 눈웃음도 잘 치네. 같은 여자로 봤을 때 선생님도 너 매력적이다. 야 네가 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너도 뭐 인생 아직 살 날이 구구 말이야. 니네들 이제 시작 아니니? 그러니까 선생님 시키는 대로 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조금 화를 이 컨트롤을 좀 할 수 있게끔 뭐를 하나 배워. 좀 스트레스 열기 좀 빼.
열기 좀 빼하고, 네. 그냥 애하고 너도, 애기 보려면 얼마나 스트레스겠니? 선생님, 큰 문제 될것 같아. 선생님이 정말 잡놈이면 네. 이혼하라고 해. 근데 이 정도는 조금 눈감아 줘. 알았지? 그럼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보고도 조금 힘들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찾아와도 될까요? 그래, 선생님 너한테 당근 받다 줄게. 당근도 좀 채찍질 좀 해야 되겠다. 어? 알았지? 응? 네, 감사합니다. 왜네 신랑한테 그렇게 웃어? 나한테 웃지 말고. 알았지? 그래. 여기까지 할게. 네, 응. 감사합니다. 그래.